가능한 게 거의 없을걸. 32회 공개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심심하면서도 짭짤하고 매콤한 사과를 한 줌 드려야겠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라이벌 정자 사이를 뚫고 착상에 성공할 경쟁률로 방청하신 분들을 위한 기회비용 보호 차원에서 몇 가지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팝 현돌로만 가업걸 앞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알고 보니 졸라리 바쁜 미친 빡가는 본인이 미처 녹음 세팅을 하지 않고 공개 방송에 등장해 앞부분이 날아가 버렸다. 시바. 아, 먼저 이거부터 한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빡가는 일배하냐? 예. 시발 족대가리를 웃기지 말고 대가리 굴려서 좀 웃겨봐라 하신 분. 뜨거운 손수건님 오늘 혹시 오셨습니까? 저분 예. 올리는 척하면 이렇게 긁었는데. 저 뭐 검정색 모자 쓰신 분? 어디 계시죠? 뜨거운 손수건님. 빨간색 그 태그 붙어 있는. 예. 저 너 저랑 눈 맞추시고 돌리지 마시고 저. 저랑 눈 맞추시는. 예, 이게 긁으신 분. 그리고 만레 오징어님 혹시 오늘 오셨나요? 아, 저분이시구나. 아, 만네 오징어. 근데 뭐 이거 오징어 중에서 제일 잘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최고로 못생긴 오징어란 말인지. 오징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얼굴 보니까 알겠네요 둘 중에 뭔지. 농담이고요. 아, 이분 가옥걸 벨소리도 만들어주셨고 최근에 방송을 듣기 시작해서 다 따라잡으셨다 그래요. 저희더러 여러분들이 병신짓을 해줘서 제가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인의 삶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리고요 다음 알렉스 구매해주신 분 계세요. 다시 시도해서 하세요 님 오셨나요? 안 왔고요. 분위기 끊어지니까 왔으면 빨리빨리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분이 뭐 이제 비염 앓고 계신 본인하고 관절 안 좋으신 어머님 위해서 알렉스하고 무릎핀 하나씩 구매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셨으면 제가 이어폰 드렸을 텐데 아깝네요. 그리고 고찔러님 오늘 벙커에 가면 소주에 빨대 꼽아서 무릎에 올려놓고 먹나요? 라고 하셨는데 고찔러님 오셨나요? 아 오셨네요. 소주 많이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 글은 왜 이따위로 남긴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네. 맥도알도 사줬어. 맥도알. 저희가 이제 판을 깔아놨으니까 여기 올려놓고 보시면 되고요. 이 댓글 중에 깊은 삽입이 죄라면님. 미. 아니 깊은 사라 저 삽입이 죄라면 반만. 네. 반만. 아 반만까지. 오늘 오셨습니까? 와도 왔다고 얘기 못하겠죠. 제가 깊은 삽입이 죄라면입니다. 이럴 수 없겠지. 팡이제로님도 굉장히 그 출장 부패에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혹시 오셨나요, 팡이제로님? 아 남자분이셨어요? 여잔 줄 알았어. 아 되게 여자처럼 글을 쓰셔가지고 기대했어. 아, 네, 뭐 그럼 안 읽고요. 넘어가고. 아 그리고 저희 마른 논바닥 같았던 저희 가옥거래 최초로 광고 넣어주신 알렉스 전 담당자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안 오셨을 거예요, 이분은. 오셔도 저희가 인사하기 싫어요. 미안해서요. 아무튼 다행이고 개저미 누나 안 오셨네. 이분 껄림 짝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껄림이 미국 간다니까 일단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 뭐 잔잔한 음악 같은 거 하나 깔아줄래요? 네. 사전에 그런 약속 없었죠? 네, 없어요. 예. 인터넷 다 끊겨가지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아 맞아. 인터넷도 안 되죠. 예. 화장실 변기는 뜯겨나갔고요. 인터넷 지금 안 돼요. 제가 의심하기로는 지금 화장실을 너클볼로가 뜯으라고 한 것 같아요. 아 화장실 철거 네. 반장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아니에요. 망하는지 보려고 지금 뒤에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저희를. 네. 아무튼 이따가 너클볼로님이 나오면 제가 소리 지를 테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분이에요. 그 임계점님께서 떠나는 껄림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글을 써주셨어요. 꽃잎 껄림을 사랑하신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한두 번도 아닌데 뭐 난 편해. 한번 읽어볼게요. 꽃잎을 흩뿌리며 발걸음마다 떨어질 눈물을 덮어보려 했지만 그마저 가능치 않으니 이제부터 독하게 운동하며 슬림 시크릿 씹으며 몸매 관리나 하려 하오. 껄림은 가도 가옥걸은 남아서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껄림이 나라 밖으로 간다니까 너 때문에 영진공이 부활을 못하잖아 씨발로마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죽여서 호숫가 공원 벤치에 파묻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껄림이 안 계셔도 껄림 웃음소리는 계속 쓸 거예요. 껄림만큼 천박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녹음 샘플로 남겨놓고 계속 쓸 거니까 대타로 저희가 너클볼러님 한번 써봤는데 아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걱정원 대테러 대응팀장님 알렉스 구매해주셨고요. 이분이 비염 때문에 한 번도 코로 숨을 쉬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알렉스를 먹고 코가 뚫렸어. 이제 코가 뚫렸으니까 알렉스를 빠서 네
하시면 효과가 두 배. 그리고 박세롬이 팬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박세롬이 팬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밖에 없어? 박세롬이 팬이 10명이야?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 팬인 거야? 야, 니들 뭐야? 국정원 새끼들이 다 와 있어 여기! 2주 뒤치 이상이고요. 저희 팟빵에 글 남겨주신 꿈꾸는 통닭, 악당과 병신과 껴나들려 하는 미개인들님, 엘렐렐렐렐렐아이엘님, 어리다고 노리지 말아요님, 방귀대장 꿀뿡뿡님, 앙대님, 양재동 거수자님, 꼼꼼한 각하님, DK라니스터님, 미친 물개 분노님, 거의 없다 최고님, 1시 23분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주의 훈시입니다. 슝! 아니 아니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 아닙니까? 지들이 뭔데? 필리 뭐? 필리 토리스? 필리 버스커? 아무튼 그걸 한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때예요.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 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이라고 이 돌대가리들아. 많은 국민들이 또 희생을 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확 다 물에 빠뜨려버려. 아, 각하의 격앙된 훈시 반하셨어요. 네, 또 오랜만이네요. 흥분했네요. 지금 이 대테러방지법의 상정을 막고자 야당 의원들이 줄줄이 필리버스터를 시행하고 있는 이 새끼들 기가 막힌 상황에서 각하가 또 열불 터지시는 거 당연하지요. 예. 자, 이와 같은 복잡한 정치적 문제와 각하의 신경을 한 방에 해석해 주실 전도사 두 분 오늘도 어김없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우선 세계 무슬립 슬립이 없다는 얘기죠. 노팬티를 통한 안구테러 조장위원회 총장 무모에도 카사트라 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슬립이 아니에요. 오늘 여성용 섹시 슬립과 이 란제를 똥꼬에 끼고 각하를 위한 복음을 전파하러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모시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를 최후의 선지자로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도 각하를 위한 질 높은 파라오 파라오 기법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촥촥. 정말 하죠, 빡가는 이걸. 여러분, 이게 현실에 없는 줄 알았죠? 이런 사람 지구에 없는 것 같았죠? 늘 저희 옆에 있었습니다. 보이스 의원 줄 알았는데. 네. 자,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걱정인형 중 가장 머리가 큰 걱정인형이자 이번 대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걱정원장 근거없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하의 걱정을 대신해드리는 특대 사이즈 걱정인형이자 온 나라가 테러범들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단 털어보고 수상하면 만져보고 만지다가 발기하면 쑤셔보고 그러다가 아니면 쏘리보이를 담당하고 있는 걱정원의 임걱정 근거없다입니다. 열심히 했네 오늘. 자, 우선 카사트라님께. 예. 이름이 어려워요. 카사트라. 자, 카사트라. 카사트라. 자,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테러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무슬립을 주장하는 분으로서 실제로 한국의 테러를 갈 계획은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못한 나라예요. 그 중에 어디가 가장 안전하지 못하냐? 바로 방광입니다. 방광. 이 야당 쪼무레기들이 이 필로폰 버스터인가요? 박지만 좋아하는? 그 마약 방광처럼 가만히 서서 10시간 동안 걸쳐 배설과 오줌을 참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고강도 방광 조이기 운동 개결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 경쟁력을 미래를 갉아먹을 수 있는 아주 나쁘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순간에 이때 이끌 해야 되는데 이 개결 운동을 하면 이끌께서 이끌 하고 안 할 수가 있어. 딱 끊어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출산율이 현재 낮아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 경제가 위험하다. 제가 어디서 어떻게 테러가 발생할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카사드라님, 내가 어디서 테러가 어떻게 발생하냐고. 그러니까 방광에서 케겔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한 거야? 아니 씨발 공개 방송이잖아. 제가 막 속에서 천불이 나요 제가. 예, 제가요 7시에 대본을 썼어요. 예, 어쨌든 아 다시 말하면 출산율을 테러로 가고 있다. 예, 이 말입니다. 예, 그럼 뭐 어쨌든 예. 납득은 해볼게요 제가. 예.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각하는 이 테러 방지법이 곧 경제 살리기와 연관된 일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사실 책상 때리기가 너무 부각되는 바람에 이 테러 방지법이 곧 경제 살리기라는 아 씨발 아니 이게 엮어도 어떻게 이렇게 엮나요? 이렇게 엮는 거라면 세월호 네가 대통령 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지금 미치셨어요? 아, 예, 어쨌든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테러 방지법 이걸로 어떻게 경제를 살린다는 겁니까? 테러 방지법은 우리 경제를 제대로 살려줄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 매우 도움을 주는 특별한 법이에요. 어떻게요? 이 테러 방지법 통과되면 첫 번째로 국정원들의 월급이 졸라 올라갑니다. 얘네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자아 분열시켜서 캐릭터 육성을 시켜요. 커뮤니티마다. 그 댓글을 달죠.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인터넷 자아 많아서 이제 업다님 생각해보세요.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맨날 내 카마 하잖아요. 이거 뭘로 풀어요? 그래서 이 남녀 요원 할 거 없이 전부 밤만 되면 오피스텔로 출근한다 이 말입니다. 강남 오피스요. 그래서 이 떡검 쌔검들이 돈을 받으면 어디다 써요? 똑같아요. 이 스트레스가. 그럴 걸리 마시죠. 이 지하경제 활성화. 이 국정원이 다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아가씨들 성형수술하고 국정원 요원 소비 늘고 테러방지법 효과를 유례가 없던 이 대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대하는 새끼 싹 다가 테러리스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돼서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일종의 낙수 효과예요. 남자들은 오피스텔로 출근을 예. 하고 대기업이 살찐다는 얘기였어요. 낙 효과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재밌어서 온 거잖아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 납득하는 거. 나는 납득 못하겠는데 이거 여러분들 납득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즐겁게 막 웃으면서 지금 빡가는 얘기를. 그리고 답글에다가 네. 빡가는 천재예요. 이딴 소리 좀 하지 마요. 천재는 씨발. 자 어쨌든 아, 진짜. 아름다운 복음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나마 납득이 가능한 근거 없다님께 네. 질문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득하실 거예요. 네. 걱정원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야당이 지랄을 해대면서 기필코 이번 법안을 막으려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혹시 지들 비리가 까발려질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일단 뭐 야당 애들은 워낙 가진 게 없어서 뭐 비리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 필리버스터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일찍이 우리 원조각하께서 나라 통치하실 때 말이죠. 버스터. 부셔버린다는 뜻이죠. 이거는 우리 정부 아니면 걱정원밖에 못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각하 어땠습니까? 궁정동에서 수많은 나라 처녀들 순결 버스터 하셨잖아요. 우리 걱정원은 어? 남영동에서 빨개 이놈들 잡아다가 예. 어? 애들 버스터였나요? 항문 버스터 하고요. 백골단 애들은 빨간 마스크 쓰고 폭력 시위단들 두개골 버스터 해버렸죠. 예. 아 그렇군요. 이 버스터 우리 정부밖에 못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야당놈들이 잃어버린 10년을 겪더니만 지들도 뭔가 부셔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기반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이 필리버스터 이걸 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각각께서 그러셨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필리버스터 하는 나라는 없다. 근데 왜 영어냐? 아무튼 책상을 탕탕 치면서 소리를 막 지르셨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남영동에서 책상 탁탁 치면 빨갱이들 한 명씩 어어 하고 죽었는데 예, 죽었죠. 아니, 지금은 그럼, 아무도 안 죽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네.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건 사실 오히려 야당 시절에 새누리당 네.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는 토론 이런 거 못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건 뭐다? 아가씨 끼고 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앵커 들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버스터 저기 이렇게 소형 폭탄 두 방에 그냥 우리 원조각하 버스터 하셨잖아요. 우리가 도입한다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우리 각각 공약 중에 뭐 실제로 벌어진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역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번 대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걱정원은 걱정 없이 대테러 업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발음이 어렵네요. 네? 도대체 어떤 혜택과 꿀을 빠는 겁니다. 아, 꿀을 빠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존나 꿀이죠. 완전 꿀이에요. 이제 우리는 걱정원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 고위 관료들 이 세 가지의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그랩의 자유. 이
왜?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잡아봐야지 그러면. 이 법안이 일찌감치 통과가 됐으면 우리 윤창준 비서관 잘릴 일이 없었어요. 아니 비서 아가씨 치마 속에 폭탄을 숨겼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래프해 본 겁니다. 그렇네요. 만져보고 벗겨보고 어? 나도 벗고 이런 거지. 두 번째 이 갱뱅의 자유가 생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우리 또 김학의 의원 이 학학 김학의 의원 잘릴 일이 없었어요. 왜? 걱정원이 여기저기 다 빨대를 꽂을 수 있게 됩니다. 멀티탭이죠. 그래서 사실 뭐 김학의 의원 한 번에 한 여자씩 다 그래프해볼 수 없으니까 모아놓고 한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야. 세 번째 이 코렁탕 프리. 예전에는 이놈이 간첩이다 싶으면 뒤에 존나 힘들게 따라다니고 막 민간 경찰 붙고 조사하고 까보고 이메일 까보고 카톡 열어보고 이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야 너 간첩 같아. 지금부터 너를 뒤져갖고 네가 간첩인 이유를 찾아보자. 이러면서 아무나 다 까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자유. 이런 좋은 법은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결론은 역시 걱정 없는 걱정원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사실 원조 각하 시절에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했죠. 아 화끈했죠. 예. 버스터. 이 의심감을 일단 잡아놓고 족죠. 그럼. 뭐 족지도 않으면 미안하다고 진심을 담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는 놈이면 집어넣으면 되었고요. 그럼요. 세상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깔끔하게 잡을 건 잡고 조질 건 조져야지. 뭐 하다못해 대머리 각하였을 때만 해도 우리 이런 분들 사상 의심 가는 분들 죄다 대학교 보내줬습니다. 삼천교육대. 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숨 늘어납니다. 어쨌든 2주의 훈시 마치겠습니다. 아침을 먹기가 부담스러운가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오후의 허기를 달래고 있나요? 늦은 저녁이나 회식이 걱정되세요? 당신이 식이 조절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면 슬림 시크릿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담은 슬림 시크릿은 하루 중 언제라도 당신에게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청정 지역 호주에서 건너온 식이 조절용 단백질 바 슬림 시크릿의 비법을 지금 알아보세요. 큐어몰에서 만나요. 2주의 불가능입니다. 슝! 예, 이제 불가능입니다. 지금 우리 각하께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계시는 테러방지법.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테러의 피해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거나 보고된 국제테러범의 활동 내역. 저번에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그 바나나 폭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아니 배지 거기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브로콜리 양배추도 있었잖아요. 합쳐놓으면 똑바로 하셔야죠. 위험해요. 여러 개 동시에 먹으면 목에 걸려 죽을 수 있어요. 바나나 껍질을 왜 먹어? 예. 그래서 부탄가스를 놔둔 거예요. 죽을 때 가스 맞아서 뻥 가면은 고통을 못 느끼니까. 일종의 자살용품이었는데. 근데 미국에 이런 비슷한 법이 있었습니다. 언제? 9.11 테러 직후에. 실제로 미국은 테러를 받아갖고 도시가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많은 테러범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애국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미국의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그냥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혼이 나가서 일단 통과부터 시키고 봤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지금부터 한번 읊어보죠. 애국법이 통과되고 얼마 안 지나서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헐리우드로 일주일짜리 휴가를 가면서 트윗을 하나 날렸대요. 휴가 가서 만날 친구한테 미국을 파괴해버리기 전에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미국을 파괴한다 이런 게 그냥 만나서 코피 뚫어지게 술 먹자 뭐 이런 은어였다고 해요. 그리고 LA공항에 내렸는데 여권 심사를 받다가 갑자기 공항 경찰한테 잡혀요. 수갑을 채우고 5시간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유치장에 쳐넣어버립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나중에 취조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너 트위터 계정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미국을 파괴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농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어떤 테러범이 테러하기 하루 전날에 트위터로 광고를 합니까. 이야 대단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놔줬대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날에 경찰서 많이 가겠어요? 복날에 오늘 닭 한 마리 잡을까? 아. 이러면은 그냥 다들 그냥 경찰서 가서 닭을 왜 잡냐? 잘한다. 뭘 박수를 쳐요. 이거 못 잘르겠네. 네가 지금 그리고 또 조 리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 리파리요? 리파리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조 이팔도 아니고요? 네. 조 리파리. 조 리파리? 이파리인데 네. 이 사람이 짜증나는 일이 있어갖고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를 봤대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켜고 그 영화의 대사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게 좀 폭력적인 영화인데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옥스퍼드 셔츠를 입은 사이코가 열받아서 아멜라이트 소총을 들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라는 대사가 있는데 이걸 그냥 적었어요. 예. 페이스북에다가. 근데 한 2시간쯤 있다가 누가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스와팀이 온 거예요. 이야. 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이게? 일이에요. 예. 스와팀이 방탄조끼를 입고 온 거야. 기관총을 예, 들고 예, 예. 그 문 부수는 거 있잖아. 예, 예. 그걸 이렇게 어깨에 메고 문을 두드린 거야. 예.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너 아말라이트 기관총이 뭐야? 라고 따져묻기 시작했대. 3시간 만에 심지어 이 사람은 그 집으로 이사를 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상태였대. 아, 그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고지서나 이런 것도 다 전에 주소로 가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빠르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좀 뭔가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았나. 우리 배울 점이 많아요. 이 아무도 현재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예, 사람을 예. 3시간 만에 추적해서 SWAT팀이 쫓아올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정보력. 거죠. 우리나라는 과연 좋아. 애국법 뭐 좋아. 통과된다 해. 테러방지법. 테러를 막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정보력을 갖출 수 있느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런 문답이 벌어졌어요. 김광진 의원 아시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국무총기 성교환 씨 아시죠? 두 분이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성교환 좀 해줘. 성교환, 김광진. 국무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 테러와 관련된 기구나 회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구나 회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원에서 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에서도 테러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범정부 차원의 기구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신다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34년 전, 그러니까 1982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회의 체계는 뭐 있는 것 같네요. 그 기구가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11개 부처가 같이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께서는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법률상의 의장이 누군지 모르신다고요?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아, 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너라고. 너. 네가 의장이라고. 실제로 국회에서 있었던 대화예요. 아, 국가테러대책위 위원장이 바로 성교환이었습니다. 이 시발놈들은 지들이 여당이고 그 본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아, 이 주에 불가능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비슷한 뻘짓을 하고 나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애국법을 폐지를 시켰어요. 하지만 그 뻘짓을 적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보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뻘짓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걸까? 씨발 그럴 리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주의 아리송입니다. 슝! 26일 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8%로 나왔어요. 드라마 시청률이네요. 8%. 예, 믿었던 호남에서도 한 1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 더민주가 32% 나왔는데 뭐 좀 참담합니다. 국민의당 안쓰럽습니다. 안쓰러운데 예, 사실 안 의원이 말씀 자체가 별로 없는 분이라서 우리는 뭘 주장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안쓰럽고 자주 갈 것도 없어요. 예. 새정치 하신다고 나가신 다음에 국민의당이 거의 노인정이 됐죠. 노인정이 그걸 보고서 참 야 이게 새정치인가 싶었는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건 노안들이라서 그러신지 자꾸 조준을 잘 못하세요. 지금 정의당이랑 민주당 다 나가서 대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데다가 총질을 해요. 왜 민주당에다가 어깃장을 놓고 있냐고요.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네. 왜 자꾸 엉뚱한 데다 총질을 하냐. 네. 물론 더민주 얄밉습니다. 얄밉겠죠. 잘하잖아요 요즘. 그, 예, 설마했던 유력 후보들 막 컷오프 당하고 20여 명의 새로운 의선 인사들 들어오는 거 보면 뭐 참신합니다. 예. 잘하면 얄미워요. 예. 원래. 그렇죠. 국민의당도 그래서 너부리가 저희 싫어하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근데 국민의당 뭔가 하고 싶죠. 근데 17명 의원 중에 11명이 호남 의원들이고 대부분 다선 의원들입니다. 이들을 과연 안철수 대표가 물갈이할 수 있을까? 되게 의문이 가고요. 네. 새정치는 사실 구호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더민주로서는 국민의당 고맙죠. 이거 봐. 네. 안철수가 진짜 엑스맨일 수도 있다니까. 진짜. 아니 진짜 처리하기 곤란했는데 싹 치워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개 방송으로 보자면
너클볼러님이 예. 오셔가지고 남자들만 데리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거예요. 어. 여자분들만 이제, 있게. 어. 예. 저희가 그 공개 방송할 때 그 막 그 안철수 의원 나간 다음에 파파이스 녹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청래 의원 나와 있는데 그 너무 행복한데 웃음 막 표정 참고 있는 그 느낌 있죠. 예. 그 아주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예. 지금 더민주가 지지율 올라간 거 사실 5할 이상은 국민의당이 없었으면 아주 힘들었을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고맙죠. 노처녀 큰언니 때문에 시집 못 가고 기다리던 동생들처럼 노인네들 데리고 나간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에 정말 큰 일을 해준 겁니다. 예. 대한민국 의정사와 앞으로의 정치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해냈다. 본의 아니게. 예. 사실 이 정도로 큰 똥을 치우는 건 거의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예. 진짜 없었어요. 예. 박수는 한번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게 저는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웁시다. 정부의 불합리에 대해 싸우고 정부의 무능에 대해 싸우고 대통령의 독선과 국정원의 불법에 대해서 싸웁시다. 아무튼 오늘의 아리송은 이겁니다. 국민의당 너의 상대는 누구냐? 누구냐? 더민주냐? 새누리냐? 그게 아리송하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주의 개새끼입니다. 슝! 핀조명 때려줘 핀조명. 자 여러분 미쳤구나 진짜. 작작들 좀 해라 진짜. 어? 그러지 마요. 자 여러분 낙지, 마늘, 장어, 굴, 산수유, 부추 공통점이 뭐게요? 내가 다 좋아하는 건데. 내가 나는 진짜 먹어도 쓸모 없는 거. 저 굉장히 좋아해. 잘하시네. 맞아요. 바로 정력이 좋다고 알려진 예. 먹거리들이에요. 와, 얘도 이걸 포기 못하네. 공개방송까지 진짜. 대단해. 근데 정력하면은 자연스레 앞에 성별이 붙잖아요. 성별이요? 성별. 남자 정력. 네이버에 남자 정력이랑 여자 정력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검색하면은 남자 정력을 검색하면 스크롤이 아주 끝없이 내려가요. 근데 여자 정력을 검색하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연예인 뭐뭐뭐 씨 여자 많고 정력세 이런 뉴스들 뿐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여자 정력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은 뭐 막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는 커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신랑들한테는 이거 하면 정력이 좋아 그러고 막 묻고 발바닥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냥 뭐 예쁜 속옷 정도 사는 정도고. 그러면 정력이 뭘까요? 계속해. 정력은 있잖아. 나에겐 없는 거야. 일단 껄님한테는 없고요. 국어사 그래.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은 정력은 첫 번째 심신의 정력, 두 번째 남성의 성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은 이 정력이 여성의 성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에게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남성의 성적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반대성인 여성의 성적 능력이라는 단어도 있어야지 될 법하잖아요. 근데 없어요. 근데 검색하다가 제가 봤는데요. 지금 검색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이버 켰어요. 여성의 성적 능력으로 검색하다가 봤는데 남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성적 능력 5분 이내에 훌륭하게 반응하면 더할 나위 없다. 아프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고 그가 세계의 제일의 연인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얌전히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행위의 주도권을 전부 포기해버려서도 안 된다. 요구받았을 때 그녀도 원해야 한다. 그녀는 그의 이름만을 부르며 매달려야 한다. 그녀는 낮에는 숙녀 밤에는 요녀여야 하며 정조를 지켜야 한다. 설마 이게 예. 예. 이거는 무슨 정력보다는 서비스 직종에서 갖춰야 될 능력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 설마 이게 여성의 성적 능력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전혀 아니죠. 네, 그렇죠. 다시 돌아가가지고 정력에 좋다는 음식을 다시 한번 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력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게 생굴이에요. 카사노바가 되게 즐겨 먹었다고 하던데요. 생굴이 왜 정력에 좋냐면은 생굴은 테스토스테론과 직결된 성분인 아연의 함량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하면은 남성 호르몬이니까 남자한테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테스토스테론은 에스트로겐 뭐 이런 거 둘 다 다 해서 여자 남자한테 다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테스토스테론
이게 왜 성룡 이게 왜 정력이 좋냐면은 테스토스테론이 테스토스테론이 들어가면은 성욕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라 남녀 모두한테 통한다는 거예요. 남녀 모두의 성욕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정력이 좋다는 뭐 마늘, 낙지, 장어 등등 정력이 좋다고 소문난 음식들 뭐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 영양소가 우수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기력을 채워준다는 거죠. 당연히 남자의 혈액순환만 원활하게 하느냐? 아니죠. 남녀 모두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남성 정력 강화 비결이 적힌 기사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찬물로 샤워해라, 충분히 잠을 자라, 적당히 운동을 해라, 식사를 제때 챙겨라, 금연해라. 이 방법들 남자한테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껄림이 전부 다 반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네. 더운 물로 샤워하고 잠 잘 안 자고 운동 아예 안 하죠? 담배 피고 식사 제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반대로 하는지 알아요? 왜요? 하게 될까 봐. 아, 유혹을 참는 거예요? 가끔 아내가 밤에 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소주를 스타카토로 마셔야 된다고 여자친구를 먹였어요. 제가 마시고 잡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 다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도 다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력에 좋다는 음식과 강화 방법을 살펴봤을 때 정력의 정의는 국어사전의 것과 약간 다를 수 있는 거죠. 성욕이랑 그리고 그를 실천할 수 있는 몸의 상태 정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아 어떡하지. 자, 자 결론입니다. 한쪽 성의 정력만 정의하는 국립국어원 원장들 개새끼다. 마지막 대사가 있어요. 네, 하나를 안 읽었어. 하나도 안 읽었어요. 예, 예. 하자 하나도 안 읽었어요. 하나도 안 읽었어요. 읽어야 되는데 창피했나 봐. 사람들 앞에 이거 하기에. 읽어주세요. 여자도 정력왕 될 수 있다. 부끄러워요. 그만해. 자, 저희가 준비한 1부의 시간은 이제 다 됐습니다. 벌써 끝났어? 네. 자, 2부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네. 아니 10분 안 돼요. 술 더 마셔야 돼요, 사람들. 아. 20분 아니, 정도. 10분 동안 여기는 술 다 비우세요. 아, 다 비우시고 즐기시고 여기 다 저희랑 같이 남몰래 청취하고 있는 비밀을 하나씩 간직한 분들이니까 인사 나누시고요. 예, 인사들 나누시고요. 인사하시고요. 이야기 나누시고 하시는 동안 저희는 2부 준비해서 돌아올 거고 지금 카페가 그 에스프레소 기계를 8시에 뺀다고 했는데 지금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벙커링이랑 그 향초 아로마 캔들 향초들 저희 총 10개를 준비했는데 제가 보니까 세트 메뉴 구매하신 분이 채 10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셔야 이게, 됩니다. 나가자마자. 이게 지금 개당 벙커링만 15,000원 그다음에 이 캔들 두 개 하면은 막 2만원 넘는 거니까 네. 욕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에스프레소 기계 빼기 전에 만원에 2만 3만원 거의 100% 확률로 그렇지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트 메뉴 10분 뒤에 시작하면서 경품 추첨하고 바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업걸 미공개 공개 방송 부록 1탄 먼 길을 떠나는 그럴걸님에게 PD 박가능이 바치는 선물. 그럴걸님의 엄청난 성량과 인간의 기교를 넘어선 창법의 신기원을 여러분들은 곧 감상하실 것입니다. 반주가 흥건히 젖어 모락모락 피어나는 오줌의 향기가 코를 찌를 것만 같은 전율과 소름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럴걸님 잘 가세요. 정말 잘 가세요. 롱 굿바이. 잘 들으셨습니까? 중년의 파워와 고뇌가 물씬 묻어나는 정말 입에서 제발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듯한 폐부를 찌르고 오장육부를 뽑아내는 그의 다음 곡이 이어집니다. 제발. 난 네가 바라든 완전하지 못해 한낱 외로운 사람일 뿐이야.
제발 숨 막혀 인형이 되긴 제발 목말라 마음 열어 사랑을 해봐 이제 더 이상을 들을 수 없는 몽골 초원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야생의 웃음소리 떠나는 그럴걸님에게 잘 가라 말 한마디 해주세요. 다음 곡은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절룩거리네. 세상이 왜 날 원하겠어 미친 게 아니라면 오, 철룩거리네 철룩거리 철룩거리네 한 번 더 철룩거리네 사업거래 조그만 미련이라도 있던 것일까요? 마지막 곡에서 떠나는 그럴걸님의 갈비뼈를 쪼개고 안구의 흰자를 뒤집어 까서 전두엽으로 보내는 특급 파워, 절규, 샤우트 창법이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썼습니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옥걸 밴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의 도움도 주지 못했던 분들인데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연은 정말로 여기서 이제 끝이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우리 거의 없다나 빡가능이나 박세롬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보다 어려요. 많이 어리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재능이 많고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했던 거는 처음에 모아서 같이 틀을 만든 거고 이미 이 세 명의 틀이 아주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복귀를 못하더라도 왜 꼰대 같은 말들을 계속 마지막에 분위기 다 뛰어났는데 그러니까 찬물 그냥 확 끊죠 그냥 이 새들이 꼭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명들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럴 거래 가옥 거를 시청해 주셔서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33회부터 나오는 가옥걸은 빡가능 거의 없다 박세롬이의 온전한 것입니다. 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근데 편집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1번 절대로 기가 막힌다. 2번 경제가 뒤가 막힌다. 경제 라디오!